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오늘은 구글 상위 노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글쓰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글이야 열심히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길게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곳에 뭐 천자, 이천자, 삼천자 이런 개수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온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글은 그냥 내용이 많으면 좋아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쓰라고 하냐면 키워드에는 메인 키워드가 있고 서브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메인 키워드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키워드로 글을 쓰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지, 검색해서 들어오겠지 예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쓰고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우리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최대한 자세히 쓰면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서브 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쓰실 때 어디서 3000자 쓰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글만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러는데 네이버는 그게 먹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그 알고리즘이 멍청해가지고 그냥 글자 수만 많거나 뭐 사진 개수 몇 개만 맞춰주면 상위 노출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구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길게 쓰라는 얘기, 뭐 3000자를 쓰던 1000자를 쓰던 1500자를 쓰던 쓰라는 얘기는 제대로 된 글을 충분히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내용을 잘 모르고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말 대잔치가 됩니다. 글을 쓰실 때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를 찾아놓고 일단 집어넣으시고요. 그게 잘 안 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전문적이라고 해서 꼭 의학적인 내용이나 뭐 대출이나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쓰시는 분들은 되게 가볍게 보고 그 드라마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자기들도 다 알만한 내용 있잖아요. 검색해본 사람이 검색 안 했어도 해볼 만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를 좀 덜 하고 쓴 겁니다.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요, 정말 처음 본 내용, 새로운 내용, 아니면 오히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글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곳에 많이 붙잡아둘 수 없죠. 우리 애널리틱스에는 세션 시간이라고 하는데 체류 기간이죠. 늘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보고 금방 뒤로 나가버립니다. 잘 공부하셔서 충분한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글 쓰는 거 말씀드릴 때요, 막 말씀드렸잖아요. 뭐 500자도 좋고 1000자도 좋고 2000자도 좋고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의미에서요. 500자를 쓰시더라도 정확한 내용, 또 다른 사람이 새롭게 알만한 내용을 쓰셔야 돼요. 2000자를 쓸 만큼의 내용을 갖고 계신데 뭐 짧게 써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 구글은 500자만 써도 노출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용마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00자나 1500자를 적어야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자만 적는다면 그건 좋은 내용이 아니겠죠. 그거는 구글에서 원하는 검색 결과가 아닙니다. 때문에 글을 적으실 때는 길게 쓰십시오. 얼마나 길게? 그 키워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길게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서브 키워드들이 녹아들 것이고 제목이랑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로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하고요, 네이버 같은 데가 워낙에 그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혹은 본문에 전혀 쓸데없는 내용이 있어도 제목에만 좋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검색이 상위에 노출되어 그랬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뷰탭이나 모통이나 블로그탭에 노출이 되고 그랬죠. 다음도 제목에만 있으면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봤지만 그 최적화 블로그로 다음에서 이슈 쓸 때요, 내용은 아무거나 써놓고 제목만 바꾸면서 이렇게 해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제가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알고리즘이 많이 강화가 됐죠. 저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저는 뭐 눈에 띄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네, 그만큼 다음이나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허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연습을 많이 하고 네이버 블로그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키워드를 어디 넣으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제목에 넣으셔야 됩니다. 제목에 정확히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구글은 제가 전에 문단별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은
또 이렇게 녹음하면 글 잘 못 치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하죠.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이사양 잡수라고 하죠. 그럴 리는 없지만 이사양 잡수면 이 키워드가 첫 문단에 어딘가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도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구글 SEO랑 관련이 있어요. 로직이 검사를 좀 하잖아요. 이 글이 정말 제목이랑 관련된 글인지를 검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처음에 내용을 로봇이 쫙 보다 보니까 키워드랑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중간이죠, 중간부터 내용이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글이 볼 때는 아, 이게 원래 이런 내용을 다루기로 한 건데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네. 검색자가 검색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원하는 내용만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 말은 아니고 구글 SEO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론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지만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제목에 넣으시고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중에 가능하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넣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글 써놓고 대출 광고 받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대출 넣고, 여기다가 대출 넣고, 보험, 여기다 보험 넣고, 여기다가 뭐 자동차 보험 넣고,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다가 키워드가 자동차 보험입니다. 혹은 대출, 대출이 키워드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써놓고 중간중간에다가 대출, 자동차 보험 이렇게 넣어놓으면 관련된 광고가 노출될 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구글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다음 있잖아요. 다음. 다음 아시죠? 네, 아무나 갖고 노는 다음. 그 다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도 잘 못 잡아요. 그거는 다음 최적화 블로그에 사실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험 넣는다고 보험 광고 뜨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 글 넣는다고 그게 뜨지 않죠. 그렇게 치면 지금 가장 이슈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발행한 다음에 중간에 이런 키워드만 넣으면 혹시 클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꼼수는 사용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춤법 검사 꼭 하셔야 돼요. 맞춤법 꼭 검사, 몇 번이나 강조드렸는데, 구글 글을 쓰실 때는 맞춤법 검사를 하시고 맞춤법이 맞는지 보신 다음에 내가 볼 때와 컴퓨터가 볼 때 비슷하다면 컴퓨터가 원하는 맞춤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글 쓰실 때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실 때 스쳐봐도 아, 이게 정리가 좀 돼 있는 글이구나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혹은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가운데다가, 저도 이거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상각도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습관을 잘못 들이셔서 그래요. 물론 계속 최적화 만들고 저품질 날리고 또 최적화 만들고 저품질 날리면서 하실 거면 상관없어요.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나 다른 어떤 거를 위해서 글을 쓰신다면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적어도 네이버 웹사이트 탭이나 구글에서 노출이 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또 머리가 워낙 좋아서 알아보지만 아무리 똑똑한 구글 알고리즘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식의 글을 쓰시면 안 돼요. 규격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요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을 좀 쓰시고요. 주요 주제가 먼저 여기 나와야겠죠.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요 요점이 나와야 됩니다. 요점이 나오겠죠. 보조 요점들이 나와야 됩니다. 모양은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봐도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제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크죠. 그리고 주요 요점이 뭐 두 번째로 클 겁니다. 혹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정리하는 거. 네, 보시면 제일 큰 주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다루고, 요거에 대한 설명과 추가 요점들이 밑에 붙는 겁니다. 주제, 주요 요점, 보조 요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내용을 안 봐더라도 아, 정리가 돼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점을 찍고 탭을 하나 누르는 거지만 이 하나하나가 구글 로봇에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글이 그냥 한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소스를 입력해서, 그 전문가들 입력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얘가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고 걔는 로봇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너 글자 잘 모르니까 요거에 점 하나 찍어주면 요게 중요한 요점이야. 하나 더 들어가면 요걸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듯이 정리가 돼 있어야 구글이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사진이 있잖아요. 네, 사진 막 넣지 마십시오. 사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으시죠? 구글 SEO 관점에서 사진이 많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진은 꼭 필요한 것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진도 한번 영상 다룰 내용이 돼서 다음에 다루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할 거는 사진 일부러 많이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다음 블로그 다 망쳐놨어요. 다음 최적화해서 노출시킬 때 사진 40개, 30개 이런 거 막 넣었거든요. 중간에 최근에 한번 저품이 다 날라갔죠. 사진 많이 넣어서 날라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이 그냥 이상해서 날라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괜찮아졌어요. 사진 많이 넣어도 저품질 안 날라가고 노출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이 또 슬슬 사진을 많이 넣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다음에서 쉽게 하다가 구글로 절대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진들 넣지 마시고 저작권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진은 꼭 필요한 것만 넣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정리 잘 돼 있죠? 누가 봐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못하더라도 블로그 같진 않죠?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도 웹사이트처럼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내용 중에서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쓴 쓸데없는 말이나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세요. 새 애드센스 보고서 페이지의 속도와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드센스 보고 데이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쓸데없는 말입니까? 글자 수 늘리려고 쓴 걸까요? 보세요. 다음. 모든 애드센스 제품, 콘텐츠용 애드센스, 검색용 애드센스 등에 대한 보고 데이터가 지난 3년간의 데이터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말만 써놓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필요 없는 글, 단어, 필요 없는 사진 있나요? 사진 하나도 없죠? 사진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에서는 사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글 SEO를 100% 활용할 줄 아는 애드센스 고객센터가 쓰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부딪히죠. 보세요. 여러분도 애드센스 고객센터 잘 안 보시죠? 안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면 읽고 싶게 생겼나요? 읽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야 좀 훌훌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어디 논문 보듯이 설명서 보듯이 돼 있어서 보기 싫은 글. 어찌됐든 이러한 글이 구글에서 좋아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 싫게 생긴 글을 읽게 만들려면 적어도 내용이 쓸데없는 내용이 없어야 돼요. 보기도 싫은데 내용도 별거 아닌 게 들어있으면 이거 읽을 것 같으세요? 바로 뒤로 나가. 억지로 내가 꼭 필요해서 읽어보려고 읽는데 전혀 쓸데없는 어디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고 중간중간 그 글자 수 늘리려고나 하고 있고 그리고 순서대로 보려고 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이러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겠나요? 구글을 쓰실 때 형식에 맞춰 쓰시고 필요 없는 내용은 넣지 마시고 물론 목적이 다음 최적화 블로그로 해서 다음 이슈 글을 쓰실 거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쓰시고 버린다고 생각하셔야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쓰다가 자연스럽게 이 글이 구글로 넘어가겠구나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 노출되는 게 있지만 그건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글은 구글에서 땡겨가지 않고 땡겨가더라도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을 길게 쓰십시오. 글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중요한 내용들을 넣다 보면 서브 키워드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검색이 잘 되게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쓰라는 겁니다. 형식을 맞춰주시고 사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넣으시고요. 내용은 필요한 내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이래도 되는지 확신이 안 쓰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구글 상위 노출하기 위한 글쓰기 1탄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구글 노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구글 로봇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